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하! 아닌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뾰로롱. 많은 분들께서 저희 콜라보 체크셔츠를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작년부터 스테디하게 남성분들 옷장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된 거 아닐까 싶어요. 단품으로도 이너로도 뭔가 엑스트라, 조미료 같은 치트키 아이템으로 하나둘 모으는 재미도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의 예쁜 체크셔츠들 우르르 모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 눈에 들어온 체크셔츠를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아르반 샌드체크 루즈드 셔츠입니다. 이 샌드체크는 반팔 셔츠로도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데 FW 시즌에도 야무지게 입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두꺼운 버전으로 나왔어요. 코튼 레이온 원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착용감도 가볍고 레이어링하기에도 딱 좋았습니다. 잠체크가 은은하게 크링클되어 있어 빈티지한 무드가 물씬 느껴지고 패턴 간격이 좀 좁은 편이라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가슴 쪽에 심플하게 포켓 하나.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샌드블랙은 자연스럽게 어두운 무채색으로 활용도가 좋고 샌드베이지는 확실히 좀 더 빈티지한 감성이 납니다. 먼저 전체적인 톤을 다운시켜 잔잔한 감성 캐주얼 룩으로 연출해도 좋고 또 데님과 함께 매칭해서 완전 빈티지한 감성을 담아 코디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파머 체크 오버셔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매끈하기보단 거즈 같은 포근 부드러운 터치감에 착용감이 가볍고 레이어링하기에도 좋은 두께감이에요. 적당한 간격의 체크 패턴에 대비감이 강하지 않아 자연스레 포인트 주기 좋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까지 되어 있어 빈티지한 느낌마저도 스며시 풍겨줍니다. 안감은 또 겉부분과 달리 솔리드한 원단감이라 롤업해줬을 때 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세미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휘뜰마뜰 편하게 걸치기 좋은 핏감이에요. 모스 그린 컬러는 올리브와 네이비의 조합이 담백하게 빈티지한 느낌이고 다크 체리는 와인과 네이비 조합으로 세련된 듯 빈티지한 느낌. 생지 데님과 함께 매칭해주면 담백하면서도 가을 감성 챙길 룩 연출할 수 있고 좀 더 캐주얼하게 빈티지한 무드 아이템들과 함께 매칭해주면 딱 핀타레스트 느낌일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르아브의 피어 웨이브 오버사이즈 체크 셔츠입니다. 면 폴리 스판 원방으로 매트하면서 쾌적한 터치감에 확실한 크링클 원단감에서 오는 빈티지한 감성과 입체감이 매력적인 셔츠예요. 살짝 얇은데 그렇다고 너무 얇은 건 아니라 흐물거리지 않고 적당히 유연성도 챙겨주면서 어느 정도 각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잔잔한 패턴 위에 대비되는 선으로 딱딱 나뉘어져 있는데 간격도 적당하면서 대비감이 강하지는 않은 편이라 자연스레 녹아주면서도 적당히 포인트가 되어주는 스타일의 체크 셔츠예요.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전체적으로 살짝 볼륨감이 살아있고 왼쪽 가슴 깔끔한 포켓까지 하나. 은은한 무채색 조합에 블랙 컬러와 휘뚤마뚤 매치한 게 더 좋고요. 레드 컬러는 예뻤는데 품절이래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아무리 올블랙 코디의 담백한 조합이어도 체크 셔츠 하나가 딱 들어가 주니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 되고 또 데님 팬츠랑 함께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찰떡이기 때문에 휘뚤마뚤 셔츠로 나이스하잖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커페이스의 빈티지 다이드 더블페이스 셔츠입니다. 린넨 원단이지만 가먼트 워싱을 거쳐 린넨 특유의 빳빳함과 거친 느낌 없이 적당히 유연하면서 매트하고 쾌적한 원단감이 좋았어요.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편에 가벼운 착용감으로 사실상 사계절 내내 착용 가능한 셔츠입니다. 적당한 간격의 패턴에 살짝 유니크한 컬러가 들어가주는데 톤 다운되어 있어 빈티지한 감성 풍겨주면서 그리 부담스럽진 않은 스타일. 전 이거 컬러감이 진짜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원단의 유니크함이 돈값에. 특히 남성분들 옷장엔 어둡고 톤 다운된 컬러감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디 활용도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중지 원단으로 속은 솔리드 패턴으로 되어 있어 롤업했을 때 포인트까지 적당히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약간 무심한 스타일의 핏감, 왼쪽 가슴에 깔끔한 포켓까지 들어갔습니다. 컬러를 활용해주되 전체적인 톤을 다운시켜주면 가을 남자 느낌의 빈티지 룩 완성이고 또 담백한 룩에 활용해주면 살짝 존재감 뿜어주면서 뭔가 센스있고 개성있는 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맨인정글의 데미지 웨스턴 체크 셔츠입니다. 셔츠 잘하는 프로도 셔츠와 맨인정글의 콜라보 제품이라 기대가 많이 됐던 제품이에요. 코튼백, 보들보들 포근한 느낌의 터치감으로 플랫넬 느낌, FW 시즌 딱 입기 좋은 원단감이고 두께감은 소개드린 제품들 중에서는 살짝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적당한 간격의 체크 패턴에 대비감이 느껴지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될 정도? 뭔가 자극적이지만 간 조절이 잘 됐어. 요즘 핫한 웨스턴 스타일로 어깨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곡선진 요크라인과 진주 스냅 버튼, 또 양쪽 가슴 플랫 포켓으로 웨스턴 무드 꽉! 곳곳에 데미지 디테일로 빈티지한 무드까지 챙겨줬어요. 역시 맛집들의 콜라보. 잘 버무려진 겉절이 같은 느낌. 겉절이 먹고
먹고 싶다. 보쌈에. 의식의 흐름.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엄청 슬림한 타일의 웨스턴 셔츠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웨스턴 맛이에요. 요즘 핫한 스타일의 웨스턴 셔츠, 체크 패턴, 데미지 디테일. 뭔가 하나만 입어줘도 닿을 것 같은 필살기 셔츠. 블랙 퍼플은 무채색 조합의 은은한 퍼플이 매력적이게 들어가졌고 베이지 오렌지는 확실히 빈티지스러운 맛이 뿜뿜합니다. 웨스턴만 살려서 적당히 슬림한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칭해주면 좀 섹시한 무드 풍길 수 있고 여유로운 팬츠와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무드로도 녹일 수 있죠. 딱 본인 스타일 뽐내기 좋은 셔츠예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개성을 좀 뽐낼 수 있는 모으는 재미가 있는 체크 셔츠들 많죠? 체크 셔츠도 점점 옷장의 기본템처럼 자리하는 느낌이라서 많은 브랜드에서 예쁜 제품 내줘서 고르는 맛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개성 뽐내주셔야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맞춰서 더 예쁜 아이템들 준비해서 우르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셔츠 예쁘지 않아요? 웨스턴 맛 섹시한가요? 유후! 이하! 또 이상한 짤 붙이지 마라.